세경 광주고 다섯 글자로 오행시를 지휘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직군들 구름처럼 모인 계림 동산에서 경치 뛰어나고 기상은 천하를 품안는 무등산 바라보며 광주 빛고을 온 누리를 빛내거라. 주인공 여기 있다. 엄지 척 치켜 세우니 고함 소리 드높다. 보아라 광주고 여기 모였다. 제경 광주고 오행시 운을 떼주세요. 제 제경 광주고 동문들이여, 경 경쟁에서 이기려 했던 노력과 광 광고 모교를 위해 쏟았던 열정을 주 주야로 부지런히 모아 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세상을 만듭시다. 주신 것에 대해 고맙고 또 고마우며 가정과 직장에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6회 이미진입니다. 병자년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할애식 기념 오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제 제경 광고인 여러분, 경 병자년은 우리의 해입니다. 광 광고인의 호연지기로 주 주저없이 힘차게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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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경 광주고 오행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제 재산이 늘어나니 경 경사로네. 광 광주고를 졸업하여 주 주말마다 행복하니 고 고비고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금은 참으로 행복하네. 김병철 선배님의 광고 재경 총동문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광고 선배님들께 새해 인사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광고인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업에 전념하겠습니다. 선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부터 정기 총회 및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자랑스런 제경 광주고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대 사무총장 29회 윤영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자년 새해 초에 여러모로 바쁜 시대에도 불구하고
동문회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회장님이야 집행부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선후배님 모두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간의 간격이 협소한 관계로 테이블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전후 좌우 동서남북으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는 건강하십시오. 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간의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재경광주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 인사회를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은 23대 김병철 수석 부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경광주고 총동문회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동문회기는 제23대 회장이신 김재영 회장님을 선두로 42회 김상진 동문께서 기수로 함께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 시에는 모두 일어나서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입장.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단상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가신 동문들과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영 회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 내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참석하신 선배 회장님들 간단하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1회 안원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1회 삼진 글로벌 그 강중현 회장님이 오늘 오신다고 꼭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감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저한테 전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회 유인학 우리 4.19 공로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7회 양인모 크로아티아 명예총영사 선배님 오셨습니다. 9회 우리 유준상 총동문회 상인 고문님 오셨습니다. 15회 노옥섭 감사원 감사위원 선배님 오셨습니다. 17회 현역 국회의원이신 박주선 동문이 오셨습니다. 18회 우리 용인시장 백군기 동문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2회 우리 골프회장이신 권영한 동문이 오셨습니다. 오셨네. 그 다음에 우리 동문회 산학회장이신 23회 이광성 동문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6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기권 동문이 오셨습니다. 34회 전 국세청 차장인 이은항 동문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회장님 중에서 3회 이광한 우리 3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8회 김기론 전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9회 박순용 전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0회 변형 전임 회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1회 박성무 전임 회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4회 손영래 전임 회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5회 김재철 전임 회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6회 이용기 전임 회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7회 유영진 전임 회장이 오셨습니다. 19회 오종남 전임 회장이 오셨습니다.
19회 최낙원 전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20일에 이신영 전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2회 유재훈 전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사무총장님 중에서 몇 분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6회 박광철 우리 도무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16회 임광택 12대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1회 송덕기 13대부터 16대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4회 양동일 우리 사무총장, 전임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4회 장영수 전임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7회 우리 조보은 사무총장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 우리 동문회에서 이제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20회 구승용 우리 광주고등학교 장학회 이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3회 김낙현 우리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오셨습니다. 23회 박주훈 장학회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24회 조광명 광주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회 김종호 광주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일에 광주 총동문회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문재평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32회 이정철 우리 광주 총동문회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35회 김성종 광주총동문회 관리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35회 이창훈 광주총동문회 홍보이사 오셨습니다. 네. 아, 이상으로 소개 올리고요. 시간 관계상 뭐 나머지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019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광고인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광고인상 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시상은 23대 김재영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19년 재경 광고인 대상 수상자이신 18회 박승호 동무께서는 단성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광고인상 대상 18회 박승호 귀 동문께서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 양성 및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크게 도모하여 광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동문들과 폭넓은 교류활동으로 동문의 발전을 이루어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 동문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3대 회장 김재영 대독. 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 수상자께서는 간단히 수상 소감 한마디. 네, 저 18회 졸업생 박승호입니다. 근데 사실 저같이 평범한 사람한테 이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저는 그렇게 저 대단한 역할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못 되고 그냥 평범하게 또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문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 자랑스러운 광고인상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 동문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0회 정광민 동문, 15회 윤서현 동문, 17회 김유안 동문, 20회 김진 동문, 21회 임우택 동문, 25회 오정진 동문 이상 6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10회 정광민 동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광고인상 10회 정광민 귀 동문께서는 평소 동문 상견에 침묵을 도모하고 모교의 이상을 드높이는 등 재경 광주고 총동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그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 동문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3대 회장 김재영 대독. 이어 15회 윤서현 동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17회 김유안 동문 이어서 20회 김진 동문 다음은 21회 이무택 동문 우리 이무택 동문께서는 지금 해외 출장 중으로 문인수 동문께서 대리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회 오정진 동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수상자께서는 우리 동문들을 향하여 앞으로 서주시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수상자 모두 동문들 향하여 차렷! 동문 여러분께 경례!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동문들에게 광고인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자 선정은 각 기수에서 추천되어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진행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020년부터는 연중 상시 추천으로 하고 광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한 동문은 모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총동문회 해무실적 보고의 순서입니다. 2019년 회무보고는 23대 조보은 사무총장이 해주시겠습니다. 조보은 총장님 여기서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27회 지금 오늘까지 사무총장 조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관계로요.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테이블에 놓여져 있는 회보 보시면 18쪽, 19쪽, 20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골프대회, 한마음 축제, 또 상임이사 운영위원회, 동문회의 그 활동사항이 20페이지까지 진행된 내용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문회의 그 회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신년 할애 때 저희 수입이 4,900에서 지출이 4,200만 원. 그래서 그 광고 수입 등 후원 세부 내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의 리뷰가 정기총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점점 발전되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행사 진행이 또 늘어지지 않고 깔끔해서 좋았다. 장소 선정이 잘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있는 클래식 연주로 행사장의 안정감을 불어넣어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제 13회 한마음 축제에서는 저희가 수입이 한 2,800에서 지출은 3,100만 원 진행이 됐고요. 좋았던가 아쉬운 점은 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 재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2대 유재훈 회장님부터 후배 기수의 참여도가 좀 그 부족하다 해서 동문회의 수입과 지출에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2,300여만 원을 2호를 받고 23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입 합계가 1억 5,700이 수입이 됐고요. 지출은 1억 5,600에서 동문회 재무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지만은 여기에 1억 5,600 중에는 4천만 원이 올해 23대에도 동문회관과 동문회에서 약 한 2,300만 원 정도가 더 그 수입을 가지고 원래는 4,600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600만 원 남겨놓고 4천만 원은 사용치 않는 그런 금액으로 해서 별도의 통장으로 진행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회관은 저희가 작년에 그 사무실 여직원 근무 시간 조정해서 비용을 약 400여만 원을 줄였고요. 또 그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한 200여만 원 받았고 또 그 동문회 임차료를 조금 인상을 시켜서 그 동문회에서 평상시보다도 약 천여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회관에서 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문회관 임대 현황이나 정기 예금 매치 내용은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변화가 전년과 동일하게 약간의 그 증감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2019년도 그 우리 재무상태표 지금 동문회관에 자산이라는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동문회와 동문회관의 회무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고생하신 조보훈 전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 감사 결과를 26회 정강훈 감사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회보 유인물 28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회 정강훈입니다. 여러 동문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무튼 여러 동문들 내년 올해도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지금 올해 10년째 총동문회, 재경 총동문회 집행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감사를 맡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광주고등학교 그 재경 쪽 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한 행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매년 재경에서는 한 14가지 종류의 행사를 치르고 있고 타 학교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단히 뿌듯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 그 재원은 기별 분담금하고 그 다음에 총동문회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과 그 다음에 집행부 및 기타 여러 동문들의 후원으로 자금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건실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잘 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실전 해본 사람들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에 대한 그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 23대 감사 보고서. 본 감사는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2019년 회계에 대하여 2020년 1월 6일 본회 사무국에서 사무총장과 사무국 실장에 입회하여 재반 장부와 증빙 서류를 동문회 회칙 제11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운영 및 수익과 지출이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감사 21회 정민 26회 정강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밥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배가 고프면 별로 들리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대 김재영 회장께서 2019년 재무결산 승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앞서 사무총장의 주요 활동 및 결산 보고와 감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물은 2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그 본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은 박수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장일치로 동의 제청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다음은 재경 광주고 총동문회 회칙에 의해 상정된 안건인 24대 회장, 수석 부회장, 차석 부회장 감사 인준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대 김재영 회장께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10조 임원회 선임 규정에 의거 2019년 12월 10일 상임이사회에서 제24대 회장 후보 24회 김병철 동문과 차석부회장 후보 25회 염동현 동문, 감사 후보 22회 박광주 동문, 32회 김정범 동문을 추천받아 이번 정기총회에서 인준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임물은 29쪽부터 31쪽까지 참조하시면은 그게 간단한 양력 및 경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석부회장 김병철 동문을 24대 신임 회장으로, 그 제23대 차석부회장 24회 염동현 동문을 제24대 수석부회장으로,
26개 김경선 동문을 제24대 차석부회장으로 인준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박수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일치로 제청하여 주셔도 원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호명한 차기 24회 김병철 회장님, 그 다음에 25회 염동현 동무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동무께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24대 김병철 회장님과 24대 25회 염동현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자리와 경례.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통과된 신임 회장, 소속 부회장, 차석 부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이어서 24대 감사 임명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대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회에서 감사로 추천된 22회 박광주 동문과 32회 김정봉 동문에 대하여 인준 요청 고자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박수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동의 제청하여 주셔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창회기 일을 임 회장님께서 신임 회장님께 인계하는 순서입니다. 제24대 김병철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대 회장님들께서 남기신 업적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역별 소모임을 적극 찾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며 지속 가능한 총동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적 초석을 쌓아가시겠다는 기치 아래 힘찬 출발을 하시는 제24대 김병철 회장님의 취임사를 간략히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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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김재영 23대 회장님의 이임사를 듣지 못하고 저보고 취임사라고 하라고 그러는 하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선배님들께 보고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정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4대 재경 강주고등학교 총공문회장 임무를 부여받은 24회 김병철입니다. 24회 회장직을 맡게 되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동문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동안 1년이라는 기간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큰 걸 이루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동창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배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실 있고 화목한 동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이면 개교 70주년입니다. 1951년에 우리가 개교를 했는데 이제 70주년이 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노장청이 하나 되는 조화로운 동문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졸업한 후배들의 동문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둘째는 직능별 동문 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동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문이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문회관 운영을 개선해서 회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시행해온 여러 우리 장학사업이라든가 글로벌 비전투어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점검 보완해서 이 참여한 유능한 우리 후배들이 우리 동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문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가꿔주신 우리 동문회의 이 역사를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후배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내어서 화목하고 발전하는 우리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회장님의 이 임사는 생략된 게 아니고 공로패 증정 시에 자꾸 오래 서 있어서 정말 죄송해서 그때 같이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생략된 게 아닙니다. 다음은 신임 염동현 수석부회장님 취임 인사 말씀 간략히 읽겠습니다. 전화감. 네, 말씀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제24대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맡게 된 25회 염동현입니다. 저는 금년에 수석부회장으로서 역할을 맡아 김병철 회장님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수석부회장으로서 저는 재경 총동문회의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 하여 총동문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동안 제가 하였던 경력과는 많이 달라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기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한결같은 모교사랑의 마음을 모아 동문회 발전을 위해 화합과 소통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해가는 동문회를 만드는 길에 앞으로 많은 충고 말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4대 재경총 동문회 집행부 임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보 유인물 3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임원은 25회 수석부회장 염동현 동문을 비롯해서 차석부회장 김경선 동문, 총괄부회장 정종현 동문, 그리고 윤영곤 사무총장 및 이사 19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임원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단상 위로 올라가십시오. 일동 차렷.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경례. 네, 선배님, 후배님, 저희 24대 집행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윤영권 사무총장과 또 총무이사 등 그 우리 젊고 유능한 참신한
일꾼들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박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자리에 회장님은 잠깐 계십시오. 다음은 24대 김병철 신임 회장께서 23대 김재영 임 회장에 대해서 명예회장 추대와 공로패 수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회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아니, 먼저 네, 식사 중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제 23대 재경 총동문회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오늘 임하신 김재영 전 회장님을 회칙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추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동의로 김재영 전 회장님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로패 수여는 신임 김병철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로패 제23대 회장 김재영 귀하께서는 동문간의 침묵을 도모하고 모교 위상을 드높이는 등 재경 광주고 총동맨의 버팀목으로 제23대 회장직을 수행하는 크나큰 발자취를 남기셨기에 그 귀한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야대독 감사합니다. 자, 전 회장님의 이임사를 간략히 이 자리를 빌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그 이임사 하는 시간을 그냥 안 줘서 제가 저보다 계속 회장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제가 그 재경 총동문회장 1년 동안 하는 소회를 간단히 몇 차 적어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재경 광주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3년 전 차석부회장으로 처음 우리 동문회에 임하여 봉사하기로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재경 총동문회장 임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동문 선후배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동문회 일을 맡으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봉사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동문가리도 선후배를 떠나서 내가 먼저 인사할 때 기쁨은 배로 증가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며 봉사하는 일은 섬김을 받는 일보다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회장직을 떠나지만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문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우리 재경 광주고 총동문회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기수별 모임, 지역별 모임 또는 직종별 모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모임이 주축이 되어 후배들을 많이 영입하여야 우리 총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문회가 직면한 과제는 해가 갈수록 동문회에 참여하는 후배 동문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배 동문들이 우리 총동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후 선배 동문들이 후배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4일에
논현동에 있는 우리 재경 총동문회에 문패를 달았습니다. 우리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라는 현판을 제작하여 각 기수 대표님들을 모시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현판의 글씨는 서해 대가인 우리 광주 총동문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30일에 문재평 동문이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문재평 동문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문재평 동문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판을 달고 보니 건물이 훨씬 좋게 보였습니다. 우리 동문님들께서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4층 사무실에 들러서 차도 한잔하시고요. 그러시면 절로 가슴이 쫙 펴지고 목에 힘도 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를 이끌어갈 24대 김병철 회장과 염동현 수석부회장님이야 임원진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경 총동문회는 우리 동문들이 광주고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문 선후배 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보다 나은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재경 광주고 총동문회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선후배님, 그리고 제가 끈떨어진 날까지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많이 참석해 주신 저의 동기 23회 친구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슴에 꿈을 지니고 다니는 분은 멀리서도 빛이 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후배님, 모든 분들 새해에도 많은 꿈들을 간직하시고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 회칙 제11조에 의거해서 김재영 회장은 명예회장정으로 추대되어 동문회를 위해 회장에게 자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로상 순서입니다. 2년 동안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신 조보은 전 사무총장께 대한 공로상입니다. 진행은 김병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조보은 사무총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공로상 제22대 23대 사무총장 조보훈. 교회께서는 제22대 23대 사무총장으로서 동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대내외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재경 광주고 이상을 높이는 사무총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였기에 그 귀한 뜻을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재경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4대 회장 김병철 대독. 자,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 촬영해 주시죠. 자, 다음으로 2020년 주요 활동 계획을 제24대 사무총장인 윤영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보 유인물 32쪽부터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신년 하례 및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미 동부에 후배들이 글로벌 투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3월 9일 지역 직능별 회장 총무 간담회가 동문 회관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4월 18일 토요일 서울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4일 골프대회가 스카이 밸리 CC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 총동문회 한마음 축제가 10월 1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회관과 우리 동문회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이며 후배 기수 동문회 참여도를 적극 늘리기 위한 재고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총동문회 예산 승인권에 대해서 김병철 신임 회장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철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앞서 사무총장의 2020년도 주요 활동 계획 및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 없으시죠? 네, 이유가 없으시므로 본 결산에 대해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식사가 너무 늦은 관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어서 축하 케이크 커팅 및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케이크 커팅은 김재영 이임 회장님, 김병철 신임 회장님, 그리고 2020년에 졸업 50주년, 40주년, 30주년, 20주년을 맞이할 기념행사를 진행할 각 회의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9회 회장님, 29회 회장님, 39회 회장님, 49회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크 커팅! 자,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잔을 채워주십시오. 건배사는 이래 안원태 동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잔을 채우시고. 잔을 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잔을 채웁시다. 저는 2020년이면 졸업 70주년이 됩니다. 그날 70명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7명쯤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기들이 4사람이 나왔습니다. 4사람 좀 일어나봐. 다 늙어서 못 나온다고 그런 거를 오늘 맛있는 걸 준다고 하니까 뻥을 좀 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총회를 보니까 대여당의 총재 임명하는 것보다 훨씬 의전이 훌륭합니다. 금년에 총선거가 있다는데 올해 총회장 되신 분은 우리 동창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년에 좀 잘 해보자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하고 그러자는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아라 우리 광고 금년에 잘하자!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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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축소가 42에 건배사요? 42에 누구? 네, 42에 김영성 동문. 네, 우리 임원중 막내. 아. 42의 김영성 동문. 예. 예. 건배 부탁드립니다. 예.
42회 동창회 회장 김용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신년 건배사 제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회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늘 건강하고 우리 광고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제가 광주고 영원하라 그러면 영원하라 하시고 건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고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광주고 총동문회 회장이신 23회 김낙현 동문께서 간략히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서 제가 준비한 축사를 낭독을 할 테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재경 총동문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광주고등학교 총동문회 제32대 회장 23회 김낙현입니다. 오늘 세경 동문회의 2020년 신년 하례식과 23대, 24대 회장 이 취임식을 그리고 정기 총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시는 김재영 회장님께는 그동안 수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임하시는 김병철 회장님께는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떠나 이곳 수도권에서 광고인의 근근을 드높이고 이만여 재경 동문 여러분 모두 2020년은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동문이 아신 바와 같이 우리 광주고등학교는 지난 세월 동안 명문고등학교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선배님들께서 빛을 내주셨으며 그 역사를 이어받은 후배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시 광고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의 중심에 이곳 재경 총동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이었는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그에 따른 공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경의하는 재경 동문 여러분, 저는 2020년 총동문회의 슬로건을 광고인 동문회 가치를 더하자로 정했습니다. 이는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선배 동문과 앞으로 나아갈 저를 비롯한 후배 동문들 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광고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더하여 광주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름 하나로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번 제31회 총동문회 집행부 모두 몸으로 뛰고 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재경 총동문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응답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경 동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동문 여러분께서도 항상 모교 계림 동산에 대한 향수와 애정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후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과 의리로 하나되는 광고인이라는 뜨거운 심장이 힘차게 박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먼저 앞장서서 역대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문 여러분들께 이루신 찬란한 업적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여 새해 인사와 함께 총 동문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경 총 동문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욱 역동적이고 탄탄한 재경 총 동문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동문 개개인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2020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 회장이신 23회 김낙현 동문회 축사에 이어서 광주고 장학회 이사장이신 20회 구숙령 동문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배를 올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인사로 대치했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광고동문장학회 7대 이사장 20회 구승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우리 광고동문장학회가 대한민국 최고 장학회가 되기까지는 역대 이사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그리고 특히 직전 16회 이홍기 이사장님의 공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화합과 단결 속에서 장학금을 내물어서 후배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경 동문회에서는 우리 김재영 2019년 재경 동문회장 거금을 위하여 이용기 전 이사장님께서 2천만 원 희생해 주시고 5회 고우정 선배님께서 2억을 희생해 주시고 20회 김동주 동문께서 작년에 또 올해도 3,400만 원을 희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선배 없는 후배가 없고 후배 없는 선배가 없습니다. 우리 선후배 간의 화합 단결 속에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 장학회뿐만 아니라 광주고등학교 위상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빛날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장학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6쪽입니다. 광주고등학교 재단법인 장학회 재산 현황은 35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재산 현황을 보게 되면은 현금 재산, 부동산 재산, 기타 재산 합쳐서 37억 정도 되는데 이 총동문 임대 보증금이 2억 정도 돼서 그놈을 빼게 되면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 기타금 현황을 보겠습니다. 5회 고우정 선배님, 16회 이용기 선배님, 그리고 저, 그리고 20회 김동주 회장님, 이시하여 오종남 선배님, 송영로 선배님 위시하여 여기에 써진 것이 1억 4천 얼마라고 써졌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4천 얼마가 아니고요. 3억 5,850만 원이 2019년도에 기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서 서로 간에 격려해 주십시오. 3억 5,850만 원이 기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7페이지 봐주십시오. 2019년 수지 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금이자, 환급금, 전년도 2월에 합쳐서 4억 8,500여만 원, 그리고 지출은 장학금 1억 5,400여만 원, 비례하여 4억 8,5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2020년 사업 계획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장학금을 비례한 지원 사업을 비례하여 1억 3,790만 원이 지출되게 예산이 짜져 있습니다. 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게 됐냐면은
직전 이사장이신 이용기 이사장님께서 디지털 역사관으로 2019년도에 2천만 원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서 1억 3,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학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총동문회 산학회 이광성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총동문회 산학회장이신 이광성 회장님께서 건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배사. 반갑습니다. 재경 광주고 통산학회장 이광성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래 선배님께서 건배 제의를 하시는데 너무 우렁차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거의 9순이 다 돼가시는데 저처럼 건강하시는 것은 언제나 산을 다니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산학회는 저희 지역 모임이나 소모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모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정기 모임이 세 차례 있습니다. 올해는 3월 7일 날 시산제가 있고 또 봄 산행 5월, 10월 가을 산행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봄 산행 때 약 200명의 선후배 동무께서 무등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감동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제 가능하다면 모르는 동문께서 우리 산악회에 정기산악회에 참석을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은 선후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배 제의를 하겠습니다. 술잔을 채워주십시오. 오늘은 거의 수십 년의 차이가 나는데 선배님 후배님들 제가 선배는 하면은 끌고 후배는 하면 밀고 이렇게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숙자를 들어주세요. 선배는 후배는 밀고. 다시 한번 선배는 밀고. 후배는 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문들께 소개해 올리고 싶은 우리 사랑스러운 후배가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투어 1기로 다녀왔고 현재 서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재학 중인 지금 2학년 머지않아 이제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67회 박영우 동문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68회 김호겸 동문 앞으로 나오세요. 박병우 동문, 예, 네. 김호겸 68회, 올해 모교가 69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글로벌 비전 투어 1기 참여자들이고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알바도 시킬 겸 우리 선배님들께 세배를 드리라고 제가 일부러 불렀습니다. 선배님께 세배. 아, 저희 인사 한번 드리고 세배도 될까요? 좋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67회 졸업, 광주고 67회 졸업생이자 서울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박병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8기 졸업생이고 서울시립대 재학 중인 김호겸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저기 두 후배는 돌아다니면서 선배님들한테 복돈을 두둑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문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20회 김동주 동무께서 자 기념 촬영
네. 20회 김동주 동무께서 글로벌 비전 투어 3기, 4기, 5기 3년에 거쳐서 후원을 매년 3,500만원씩 3년 동안 1억 500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5기가 지금 미국 동부에 교장 선생님과 함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분들께서 더욱더 이 글로벌 비전 투어에 지속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교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2020년도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사가 약간 늦은 관계로 아직 식사를 못 하신 동문들이 계시죠? 네, 잠깐 앉아서 담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군들 구름처럼 모인 계림 동산에서 경치 뛰어나고 기상은 천하를 품안는 무등산 바라보며 광 막간을 이용해서 기념 촬영을 하실 내거라. 기수분들은 주 잠깐 앞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 고함 소리 드높다 보아라 광주고 여기 모였다. 제경 광주고 오행시 운을 떼어주세요. 제경 광주고 동문들이여 경 경쟁에서 이기려 했던 노력과 광 광고 모교를 위해 쏟았던 열정을 주야로 부지런히 모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세상을 만듭시다. 진 것에 대해 고맙고 또 고마우며 가정과 직장에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6회 이미진입니다. 경자년 새해에도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년 하례식 기념 오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제경 광고인 여러분. 경자년은 우리의 해입니다. 광고인. 자, 23회 나오시고요. 자, 찍고 싶은 기수가 있으시면 순서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제경 광주고 오행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제 재산이 늘어나니 경 경사로네 광 광주고를 졸업하여 주 주말마다 행복하니 고 고비고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금은 참으로 행복하네.